된 거야. 돈 있었나 봐요. 그래요? 하면서 조사 들어가기 진짜 그래서 세무 조사를 들어가서 판단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런 거를 만질 때 이런 것도 좋은 거야. 그래요? 심지어 돈도 안 들어요. 그죠? 돈도 안 들어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손 드신 거. 행복. 나이 먹는 건 안 마셔요, 선생님. 그냥 자. 대신 선생님한테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 이랬어요.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터지죠. 왜 나를 나오라고 하지? 자,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탁 들으면서 18번 불러주세요. 이랬어요. 여러분 심장 어떻게 돼요? 틀어져요. 자, 이게 뭐냐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과 심장의 박동수와 어떤 불규칙성이 아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심장이 훨씬 고르고 균일하게 뛴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심장 건강의 바로미터라서 고르고 균일하게 뛰는 걸 오래 유지할수록 컨디션도 좋고 학습력도 뛰어나지고 업무 효율도 늘어나요. 그래서 이 감사함의 어떤 생각을 자주